당진시 남단에 위치한 면천면은 남동쪽으로 예산 합덕, 남서쪽으로 서산시 운산면과 접하고 있습니다. 11개 법정리와 59개의 자연부락에 약 1800세대 37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 한 곳, 중학교 한 곳에 14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. 2017년 5월 새롭게 청사를 지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고대로부터 당진의 중심 구울로 백제시대에는 해군, 통일신라 때에는 해성군이었습니다. 1413년 조선 태종 때 면천군으로 고쳐 합덕, 우강 등 22개 면을 관할하였습니다.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당진군에 편입되었고 1917년 면천면으로 계층해 오늘에 이릅니다. 당진 역사의 출발점이자 중심이었던 이곳. 여기는 당진시 면천면입니다. 연암 박지원이 군수로 재임할 당시 관아가 있었던 면천 읍성은 군사 행정지구로 면천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. 또한 1919년 3월 10일 면천 보통학교 학생들이 벌인 30만세운동은 충남 최초의 학생 독립만세운동이었습니다. 이 밖에도 천연기념물 제551호인 면천은행나무와 당진 최초로 고려시대에 설립된 면천향교, 동학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했던 전투로 유명한 승전모, 통일신라 말기에 창건된 천년사찰 영탑사 등 빼어난 문화재들이 면천의 오랜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. 1968년 대한민국 최초로 면천면에서 꽈리고추가 재배되었습니다. 현재 면천면의 300여 농가에서 전국 생산량의 52%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평균 42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. 면천 원동리는 충청남도에서 프리지아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. 전국의 애주가들이 손꼽는 탁주, 면천 막걸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면천의 자랑입니다.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의 딸 영랑이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빚었다는 천년 전통의 명주인 면천 두견주입니다. 중요 무형문화재 제86-2호로 지정되어 4대에 걸쳐 계승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주입니다. 매년 4월에 개최되는 면천 진달래 축제는 진달래와 함께 해온 민족 정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. 진달래 술, 화전, 진달래 식혜 등 다채로운 진달래 음식과 문화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민족의 한과 사랑,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해발 349m의 아미산은 당진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건강 휴식처입니다. 등산로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아미 망루에 오르면 당진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. 산행 후에는 인근의 태식목장에서 가족과 연인이 함께 치즈 만들기,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다양한 목장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밖에도 면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, 서리태 콩국수와 어주, 추어탕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.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곳, 여기는 당진시 면천면입니다.